걔 남자 생겼는데. 아! 이런. 남자 생겼는데. 아! 이런. 아유. 아니, 걔 때문에 공군을 갔는데. 아, 당했어. 6개월 만인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 생활할 때 제가 알던 이제 탁과생이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 진짜 미치겠다. 그럼 입대한 지 두 달 만에. 그러니까 거의 가자마자 거의 어떻게 가자마자 거의 바로 전문용어로 오버래. 야, 그 군대 입대할 때 그 남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아, 왜 그래?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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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를 왜를. 아, 세상에 강남 선배가.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아, 우승계도 무너지고. 멘붕.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불침번을 쓸 때 네. 공중전화기에 뛰쳐갔어요. 아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결국에 이제 받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거 받을 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죠. 아, 조인성 되는 거지. 너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남자 생겼어. 아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라도 하지. 오빠 미안해. 계속 근데 저는 이제 끊기 싫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계속 어떡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눈물도 안 나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어떻게 좀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틀게 해볼까. 다시 그러다가 지금 동병상련. 예. 분이 또 옛날 생각 다 지나갔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거는 무슨 대본인데 계속 그걸 들고 있어. 이동훈 씨가 버린 거야. 자자. 어우 정말. 이동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 그래서 조교님이 2, 3일 있다가 연서가 저 편지 왔다. 편지를 받았어요. 야. 시작은 그래요. 오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원래부터 학교 생활도 잘하고 원래 그랬으니까. 네가 나라로. 네가 나라에서 뭐라고? 우리 잘 지내. 남자들은 다 있어, 남자들은. 남자들은 다 있어. 야, 뭐라는 거야? 대본 가면 돼. 결국의 내용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유, 저거. 얼마 전에. 나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 냈어. 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 진짜 의욕이 없었는데. 드디어 첫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휴가 때. 야, 휴가 때. 요 후보가 휴가가 있구나. 그동안 네. 일을 간 거야. 그렇죠. 내가 나가면 뭐 하겠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지.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재밌다. 학교를 찾아갔어요. 예. 네. 야, 잠깐만, 정준 씨는 저렇게 대놓고. 예. 재밌죠? 재밌어서. 재밌죠? 카메라 아이폰이 저쪽으로 가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 남자들이 이거 공감할 거예요. 아, 공감하죠. 공감하죠. 아, 너무 빠져서. 팀으로 와야 돼.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어떤 표정인가 궁금해하시니까 살짝 정준 씨는 경험 있으신 거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화이팅 한 번 하자. 화이팅!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휴가 나왔어요. 한 번은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간판을 줘야죠.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표현하고 나서 그 안 되면은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 해서 근데 마침 이제 후배 얘기로 MT를 갔다가 제가 휴가 가는 날이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사전조사. 근데 저희 학교에 이제 그 버스가 항상 극장 앞으로 이제 내려요. 남아있는 천들을 뽑아가지고 한 3-4m짜리를 뽑아서 페인트를 막 사와가지고 썼어요. 뭐라고요? 누구야? 주리안에 그리고 고마워, 뭐 사랑해 이렇게 적고 마지막에 어디다? 마지막에 이제 그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머어머. 이런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돼요. 그걸 극장 앞에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MT 갔다 와서 보면은 그래도